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하늘이 화사합니다. 중국의 왕이 인도를 깜짝 쇼로 방문해 갖고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인도에 이제 가기 전에 인도 정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마라, 방문 사실을. 그러니까 인도는, 왜 중국의 외교부장이 오는 거지? 왜냐면 2020년 6월,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히말리아 그 라닥 지역에서 중국하고 인도하고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차이나의 고위층이 인도를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오려면은, 그럼 뭐, 어찌 그렇게 유별 뚫면서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오냐고, 인도가 이제 찜찜해하고 반응이 냉랭한데, 벌써 인도 가기 전부터 초친 거예요. 뉴델리가 열받게 갑니다. 파키스탄에서 뭐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파키스탄이 그 캐시미르 지방에서 그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캐시미르 지방은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국경 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한다는 건 견들 인도를 물먹이는 거거든요. 이같이 인도의 썰렁한 분위기는 왕이 부장이 뉴델리 공항에 도착해서 나타났어요. 아무도 영접을 안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차이나 같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외교부장이 오면 인도의 외무부 차관 정도는 공항으로 영접을 나가는데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멀쓱해졌는데, 그리고 또 왕이 부장이, 자기가 뭐 인도에 온 김에 모디 수상을 좀 만나야 돼. 그러니까 모디 수상이 뭐라 했냐면, No, thank you. 나 바빠요. 그럽니다. 포기부터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인도 외무장관하고 양자회담을 했는데, 항상 하는 소리 똑같죠. 히말라야에서 양국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양국 관계를 손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내가 그 인도까지 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뭐, 차이나하고 인도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국경 대치 문제를 해결하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야 됩니다. 이게 차이나가 써먹는 수법입니다. 차이나식으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의미는 뭐냐면요. 2020년에 중국군이 인도군이 관리하는 지역, 뭐 쉽게 말하면 인도의 영토를 일부러 이렇게 무력 점령하고 있는 상태군요. 이거를 인정하자는 거죠. 양국이 정상화되면 현재 상태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1960년대부터 이제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이제 무력 충돌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도가 이런 식으로 중국의 살라미 영토 확산 전략에 여러 번 당했어요. 항상 중국군이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 나서, 야, 뭐, 그리고 우리 친한의 친한, 평화가 중요하지 않냐, 뭐, 양국관계 정상화시키자, 그러니까 인도는 그거 믿고 넘어갔는데, 중국군이 점령한 인도 영토 일부를 그냥 기정사실로 매기로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또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인도의 분위기는, 야, 차이나, 한번 속지, 두번 속냐, 그러면서, 인도 외교장관이 뭐라 했냐면, 이제 회담이 끝내 기자회견에서 이 중국의 행동, 무력 침공이죠. 무력 침공이 양국 관계를 손상했다. 만약에 차이나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국경에서 평화와 평온이 와야 된다. 이건 외교적인 선임을 실질로 말하면 중국군이 점령한 인도 그 영토로 해서 철수하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왕 위상이 내놓은 두 번째 카드, 이것도 또 해프닝입니다. 야,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빡세게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그,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약간 그, 반대하고 있거든요. 경제 제재.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도도 그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차이나 앤드 인디아,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우리가 같은 스트라티직 포지션, 전략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냐. 약간 스트라테지, 전략적으로 멋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뭐 뜻이 똑같으니까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자. 지금 세계가 미국이 너무 설치되지 않느냐. 그 유럽이 설치되니까 세계를 다극화. 다극화되는 게 뭐냐면 좀 차이나도 힘좀 발휘하고 인도도 좀 힘을 발휘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다극화시키는 핵심 세력으로 인디아하고 차이나하고 되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교묘하게 차이나식으로 얽어매갖고 인도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두 번째 카드를 딱 던졌는데, 인도 외무장관이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끝나고 나서 한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하나 뭐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뭐 전략적 입장이니까 노 코멘트, 전혀 코멘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 입장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차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하고 우리 인디아가 러시아 경제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은 서로 달라.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고 이쪽은 이제 냉소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리고 인도 지배층이 아주 냉랭한 반응입니다. 더 힌두라고 이제 중요한 일간지인데 거기서는 히말라야에서 있는 양국 군대의 대치 관계에 대해서 무슨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데 더 많은 문제점만 제기하고 갔다.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람 메드하브라고 여당, 집권 여당의 원로 정치인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인도 영토에서 중국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딱 잘라냈습니다. 뉴델리에 간 진짜 목적은 이런 것 같아요. 금년 하반기에 이제 중국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을 열려고 합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이 브릭스 정상회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잘 활성화시키면은 뭐 중요한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하고 어떤 제도적인 어떤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디 수상이 꼭 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인도가 빠지면 안 되는데 요거 이제 모디 수상이 오겠다는 걸 확답을 넣으려고 왕위상이 왔는데 모디 수상이 나 안 만날래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쩌면 모디 수상이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외교적인 갈래가 모디 수상이 왕위 외교장을 만나면 분명히 금년 하반기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S라고 그러든지 No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외교적으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저 사진은 2017년에 샤이머니에서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담인데 쭉 아래에 이제 중국 쭉 자르는데 뭐냐면은 브릭스 정상회담 이전에 차이나하고 인도의 스탠드오프라는 게 뭐냐면 국경에서 긴장관계가 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이 왜 모디 수상을 공들여서 금년 하반기 브릭스 정상회담에 초청하려고 그러냐면 거기서 다 적당히 뭐 양국 관계 정상화하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히말라야에서 중국군이 2년 전에 불법 점령 인도 측에서 입장에서 불법 점령한 지역을 이제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겁니다. 뉴델리에서 한 어떤 외교적 노력이 번번이 헛발질이죠. 전혀 인도가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요. 중국식 살라미 영토 확장 전략에 인도가 이제 다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히말라야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영토 분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중국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중국은 인도가 관리하는 지역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것 똑같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단 무력 확 기습적으로 그 인도군이 관리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뭐 군 막사라든지 건물을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도군은 우리가 관리하는 영토 분쟁 지역에 왜 차이나 군대가 들어와서 이걸 설치하면서 철거하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도 똑같이 인도군이 철거하려고 들어가는데 이때 그냥 중국군이 무력적으로 기습 공격했는데 저 사진 보십시오. BBC 방송이 방영한 건데 쇠파이퍼에다가 이 못을 받아갖고 그냥 후려치고 그래갖고 인도군이 수십 명이 희생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중국이 항상 전통성으로 써먹는 살라미 외교 전략은 야 우리 뭐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왕이 외교부장이 뉴델리 가서 한 말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저 지도 갖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인도와 중간의 국경 분쟁 지역인 악사이 친이었습니다. 근데 1962년에 중국이 무력적으로 들어가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도군을 몰아내갖고 어영부영 하다가 기정사실을 맺고 중국의 꼴깍 먹었거든요. 2년 전에 2020년에 약간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이 났습니다. 그 갈완 계곡입니다. 라다크 갈완 계곡도 똑같은 식으로 무력 점령을 먹고 이걸 지금 기정사실화 하려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죠. 인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민들 자체가 뭐 중국산 불매운동하고 뭐 차이나 나가라고 난리 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미 인도는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제도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쿼드 있지 않습니까? 미국 호주, 일본, 인도는 이건 거의 준 군사동맹인데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
반중 전선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가 이제 반중 행보는 꾸준히 이렇게 지속되어 있는 게 뭐냐면, 쿼드 국가인 호주하고 일본하고 지난 몇 달간 계속 인도가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아마 금주, 한 어저께쯤인가에 러시아 외교 장관이 인도 방문한 겁니다. 이 러시아 외교 장관은 차이나 방문했다 인도 방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러시아가 외교적 고립되니까 인도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뭐 인도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올려먹으라 받아들이는데, 더 재밌는 거는 러시아 외교 장관이 인도 간 다음에 미국의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하고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지금 베이징이 인도에 대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결정적으로 이 동상이몽, 약간 이렇게 허황된 꿈이 있는 게 뭐냐면, 칭화대학의 이제 유명한 그 싱크탱크의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인도하고 차이나가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다. 그러면 인도는 미국이 막 압력을 넣으니까, 야, 미국하고 관계를 재고하게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인도하고 미국 관계 멀어지면, 차이나하고 인도 가까워질 때는 그런 그 일방적인 논리를 펴는데, 그게 안 먹혀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반대한 겁니다. 아, 1960년대부터 차이나 국경 분쟁이 있으니까 차이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밀착했어요. 요새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 무기를 사지만, 과거에는 거의 러시아 때 전투기나 무슨 무기 체계를 인도가 그 수입하고, 그런 전통적인 관계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미온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차이나가 러시아 경제 제재 미온적이라고 전혀 배경과 동기가 다른 겁니다. 외신은 요번에 그 깜짝쇼로 벌어진 왕이 외교부에 인도 방문을 놓고, 점점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중독으로 인도에 달려갔다가 홀대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